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거나 앞으로 높은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앉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인내 장벽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 저는 자주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앞으로 자리를 나눠줄 가능성이 있으면 왜 그렇게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꼬이는 똥파리들이 많은지 정말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자주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할수 없으면 사람이 아닐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를 자주 자주 발생하고 또 그런 경우를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나간 사기 세번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이동 S님이 아주 실용적인 그런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사전투표 15%를 앞선 것으로 조작하면 15% 곱하기 0.4, 그러니까 사전투표율 비율이죠. 그는 6%가 나오게 됩니다. 이 6%로 전체 지지율에서 당일 투표 5%를 앞선 후보를 1% 차이로 이기게 됩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된 여당 후보 40여 명을 당선시켜서 180석으로 결국 만들어낸 겁니다. 이 방식대로 선거를 하면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 야당이 여당 후보를 10% 이상 이겨야 정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나 10% 차이는 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대통령 선거는 초접전 상태로 끝이 나게 됩니다. 더욱이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이 성행하게 되면은 그것은 10%는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19대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는 41.1%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홍준표의 24%, 안철수의 21.4%를 합치게 되면은 모두 45.4%가 발생하게 되고 격차는 4.3%입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는 야당의 분열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51.6%를 차지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48%를 차지했습니다. 격차는 3.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내년 3월에 차기 대선도 초접전 상태로 끝이 날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 하에서 현재처럼 이렇게 선거의 정직성이 극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은 상당 수준으로 연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방법이 구사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후보는 몰라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는 집안 내리게 국가관이 철두철미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탈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해서 소신 있는 인물로 통합니다. 그런데 선거 부정처럼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침묵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참으로 납득할 수가 없고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장고, 장고, 또 장고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것이 장고하고 말고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6월 28일 재검표 이후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실물투표지의 점거물이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올린 공개 지지서를 보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두터운 인내 장벽에 갇혀 있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인내 장벽에 갇혀 있지 않다면 대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도 정치적 계산을 벌써 생각하는 그런 인물로 변질되고 말지 않았는가 그런 강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낸 공개 질의서는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형 후보께서는 지난해 4월 15일에 치러진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출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진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셨겠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으신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재형 후보님께서는 내년 3월 9일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에는 동감하실 것입니다. 저는 현재 집권 세력이 4.15 총선에서 부정을 저질렀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로 내년 대통령 선거도 불법으로 치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한 국가와 우리가 피로써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국제보고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최재형 후보께 전달했고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서 연락도 올렸지만 답을 주지 않으셔서
이렇게 부득이 페북 답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로 불법 선거는 척결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불법 선거는 참정권으로 지탱되는 자유민주주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선거가 있는 한 최재형 후보님을 비롯한 자유우파의 그 누구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사랑하신다면, 정의를 사랑하신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부정선거 문제에 눈을 뜨시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부르십시오. 바로 달려가서 놀라운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올렸는데, 사실 이 민경욱 전 의원과 관계자들 불러서 한번 브리핑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종류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최재형 후보 측에 여러 자료를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를 제공했지만 일체 답이 없던 것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이 끝난 이후에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확신을 갖고 억울하게 떨어진 당시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을 모처에 초청해서 바실리아 TV를 운영하는 조슈아님과 함께 몇 차례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설득하기 위한 모임이죠. 국회의원 자리도 대단한 자리인지 그 당시 모임에서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스스로 또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좌관의 의견을 마치 신주 단지 모시듯이 의존하는 그런 유행의 정치인을 말합니다. 당시에 뚜렷하게 자신의 머리를 갖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판단하는 인물이 바로 민경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초창기부터 저 친구들이 엄청난 조작질을 단행했고 또 조작을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그런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 바로 민경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 정도로 의존하는 것이 타인의 의존도가 높다면 대권 후보 주변에서는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포진해서 후보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을까, 그리고 후보의 은행을 관리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가운데 대부분이 청와대만 들어가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히니까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최재형 후보나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에게 강하게 권고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판단을 하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대권을 추구한다면 대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대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검표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재검표 과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더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덮으려고 해야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진실과 사실 입장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마땅히 표를 달라는 요구를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눈을 감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 그것은 도둑놈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인까지 아니더라도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선거의 무결성 문제 입 다물고 눈 감은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정직성과 선거의 무결성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건 필수사항입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는 초대형 사건에 대해서 대권 후보가 침묵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소신껏 발언할 수 없다면 당장 대권 후보직을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최재형 후보는 소위 법치라는 것을 벗삼아서 평생을 그렇게 달려온 사람입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그것도 그냥 사인들끼리의 불법이 아니고 그야말로 나라의 근간에 해당하는 선거에서 엄청난 불법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판사 출신의 그런 최재형 후보가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검사 출신의 윤석열 후보가 입을 다물 거 있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1년에 최근에 소위 법조계 출신 최재형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그런 행보를 보게 되면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권력을 맡겨서 정권을 교체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아주 배움이 없더라도, 그들만큼 높은 자리에 앉은 경험이 없더라도 세상을 살는 순리와 원리에 따르게 되면은 이런 종류의 엄청난 불의에 입을 다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만간에 최재형 후보로부터의 소위 4.15 총선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